닭소리가 정겨운 산골입니다. 요즘 배추값이 난린데 또 이 산골에는 배추 농사가 잘 됐네요. 봄부터 핀 이 개망초는 생명이 엄청납니다. 야,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깍새트리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는 저기 저 빨간 지붕 있죠? 지금 저기까지 들어갈 거예요. 옛날에 많이 살았던 동네라 하셨는데, 야, 여기에 딱 두 가구만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동네가 얼마나 컸는지, 또 누가 살아 계신지 한번 산골로 같이 한번 올라가시겠습니다. 상당히 깊죠? 자, 여기 끝집입니다. 야,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쭉 집이 몇 채 있어요. 차도 있고 사람이 다녀간 흔적도 있고. 저기가 꼭대기 산인가 봐요. 여기에 할머니, 와, 연세가 무려 90세네요 저도 아래 동네에서 밭에 일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셔서 90세 어르신이 있다고 머리 한번 잘라드려서 올라왔거든요. 차는 저기 세워놨습니다. 야, 여기도 삶을 산자락 바로 밑이에요. 아, 이제 막 동네 분들 몇 분을 머리를 좀 잘라드렸는데요. 야, 그 덕에 이렇게.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야, 산속의 커피입니다. 아, 요사님이 커피를 다 주셨어요. 아, 할머니 먼저 드셔야 되는데. 아, 가셨어요. 와, 이게 요 할머니 댁인가 봐요. 와, 그 요 댁은 얼마나 오래 되셨을까요? 요 댁은 얼마나 오래 되셨어요? 예. 50년? 그래도 옛날 저희 부모님 사시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잠깐 구경 좀 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옛날 그 군불하며, 야, 여기, 아, 이 소를 키우셨구나. 완전히 흙집이죠. 장작도 있고. 양말이 세련됐네요. 그 어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올해. 아, 올 봄이요? 아, 여기 사시다가요? 네. 아, 그러셨구나.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아,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자식분들 다 길러내시고 여기서 돌아가셨네요. 아, 요 할머니 친구분이 저기 사시네. 와, 저 집도 오래됐다. 그것도 뭐. 여기는 저 할머니 혼자 사세요? 지금 그렇죠. 옛날에 다 살았지. 딱 동네 딱 한 분 계신 거예요? 아니, 옆에 있죠. 아, 두 분, 아, 주문이 딱 두 분이세요? 그렇죠. 저거리 6집이나 9집이나. 아이고, 그러니까 저 뭐 나무 보이는 데가 다 집터네요. 아이고, 세상 이렇게 깊은 산골에. 유기 피난민이네. 아, 여기가요? 아, 여기가 피난처예요? 아, 할머니 여기 피난처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지. 아. 지리 없잖아. 북한님이 안 넘어오니까. 아. 저쪽으로 내려가서 일로 안 오지. 저 뒤에 산이 높아서. 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 다 도망가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와서 나가지 못해. 아무나 들어와서 못 나갈 동네. 아, 저 집도. 야, 저 집 진짜 오래됐다. 그러니까 다 집 분에 다 뜯겼어요, 지금은.
아이고 세상에. 빠꼬 만들어라. 야 봉숭아 말. 산골 소녀의 예쁘게 손톱에 물들이던 봉숭아였네요. 빠꼼 한 대가 어디로 빠꼼, 아, 빠꼼 한 대 있네요. 우와! 야, 이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장독대를 그대로 다 두고 가셨네요. 야, 요 몇 분이나 사셨을까요? 그래도 저 사람이 다녀간 마늘이 걸려있어서, 아, 그래도 좀 보기 좋네요. 아, 요 할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좀 들어와 봤는데요. 아이고. 옛날 집에도 계단이 있었나봐요. 요렇게 군불 올라가던 길이네요. 이 비가 얼마나 들어쳤으면 이 산골이라 이 벽체가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고 군불 떼고. 야, 군불이 깊다. 야, 세상에. 저 할머니와 한 시대를 사셨던 분들의 아 집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할아버지의 지게도 있고 할머니 집인가 봐요. 한번 저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야, 그게 할머니와 함께 사시는 요 딱 두 집이에요, 요 동네는. 저분은 이제 할머니랑 사시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잠깐 다녀오셨고. 아이고, 상추 배추가 파릇파릇한 게 산골의 야채답게 아주 건강합니다. 이게 뭘까? 사과인가? 이 사과. 할머니! 할머니! 이거는 사과예요, 사과? 이 사과인가? 아니, 사과구나. 찾았어요. 할머니가 빠꼼한 데로 올라가랬는데, 여기가 빠꼼한 데입니다. 요 밑에 아드님이 가끔 들리시는데 할머니가 올라올 생각을 안 하세요. 혼자 계실 때 제 아드님이, 이웃집 아드님이 찾아뵙는데 반가우신가 봐요. 산골입니다, 산골. 얼마나 건강하신지. 저 할머니는 90세에 또 밭에 가시네요. 아이고야, 이것도 오래됐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여기 한 80년이 넘었다. 한 100년 말씀하시는데 또 수정하셨어요. 80년이라. 하, 중간중간에 저 나무 판자를 해가지고 손을 좀 대시는데, 아이고, 이것도 봐요. 젊은 날 할아버지와 함께 삶의 전쟁을 치르신 바로 그 댁이에요. 댁이 낫다. 이거 봐요. 이 소 키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데,
엄청 낮아요. 90년생에도 가만히 계시진 않네요. 아유, 길 봐요. 뒤안길. 아, 요는 할머니가. 아이고야, 요 큰 고만데. 자, 뭘로 계속 쓰시나 보다. 아이, 죄송합니다. 요 할머니 화장실로 여전히 쓰는 곳이에요. 옛날 뒷간이네요. 아이고, 이 연세에 뭔 들깨를 이렇게 많이 심어놓으셨을까요? 농사도 하셨겠지만 저 높은 산에서 여기 다 집터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누구네 집 하는 거 아까 들으셨죠? 야, 이 산골짜기에 50호가 살았으니 꽤 컸던 동네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돌을 하나하나 이 납작한 거를 주워서 이렇게 집에 성벽을 쌓았을까요? 집 성벽 덕분에 이 오래된 집이 잘 버티고 있네요. 가을꽃 예쁘다. 아, 이 할머니가 제 꼭대기 집에 살고 계십니다. 뭐 주민이라 해봐야 딱 두 분 계시지만. 아이고, 야옹아. 산골에서 아이들 된장 끓여주고 간장에 고추장에 가족의 밥상을 책임지던 요 할머니의 장독대들이에요. 물론 지금은 장독대도 쉬고 있지 않나 싶네요. 여기 산물이래요. 요 밑에 그냥 산물을 바로 드신다더라고요. 그럼 요것도 산물이겠죠? 그래서 물 부족 국가에서 여기는 차갑다. 이렇게 계속 물이 흘러요. 물 장부라고요. 어차피 산물입니다. 콸콸콸. 산골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이에요. 아, 그래도 뭐 많이 해놓으셨다. 가을꽃이 엄청 국화가 노랗습니다. 여도 계속 다니시나봐요. 길이 길이게 나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공기가 느껴지시죠? 실제 공기는 아주 그냥, 와, 공기가 달아요, 달아. 공기 당뇨병 걸리겠네요. 엄청 달아요. 이 산골의 공기 당뇨병은 참 좋습니다. 요 봐요, 할머니의. 아이고야, 여기. 아이고, 세상에. 손보지 않은
옛날 그 아드님께서 지으셨나 할아버지께서 지으셨나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요 길이나 있죠. 할머니가 여전히 돌보고 있는 하우스의 하우스. 아이고 요 엎드려서 가야 돼. 아이고 가는 데마다 길이에요. 가만히 계시지 않는 산골 할머니세요. 아이 우리 할머니 댁을 잘 봤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이제 며칠 있지도 않은데 집도 반갑고 여전히 살아 계셔서 반가운 시골집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셔서 농사하는 얘기가 참 정겹네요. 저 뒷산에 새소리만큼 이제 인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할머니 또 건강히 잘 계세요. 야, 그렇게 오시다가 하셔서 참 고마워요. 아, 저도 감사했어요. 나는 이 사진에 가고 안 찍어봐가지고 난 사진 찍고. 뭐 많이 나오라. 아, 안 나와, 사진. 잘 나왔어요. 꽃도 찍고. 그 들 저기 뭐야 그 이게 물이 그냥 내려오더라고요. 잠그고 싶었어요. 아 잠그지 말아. 잠그면 산물이니까 잠글 필요가 없어. 아니 저기서 나오다가 잠그놓으면 안 나와가지고 애를 먹어요. 아 콸콸 잘 나오더라고요. 조금 졸졸졸졸 나오긴 합니다 지금.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냥. 야. 그래요. 조금 받아 먹는 거 그냥 먹었잖아요. 저도 먹었어요. 물을 많이 빼면 거가 안 올라와요. 아 또 그래요. 좀 먹을 거 같아요. 올 봄에 돌아가셨다 하시더라고요. 아, 그 어머니도 90세고? 여기는 91이고 아. 나는 이제 90에 들었어요. 아, 어머니 90세시고 맞아. 한 달 더 먹었는데 맹 더 먹으나 덜 먹으나 그래. 어머니도 산골에서 참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미안한 말로 내가 여기서 나서 여기 90년을 살다시피 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서 그냥 밥은 잡수고 살았는데 세상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나 하나를 키워가지고. 어머 여기가 고향이세요? 고향. 시집 오신 게 아니고요? 야 개발은 고향이래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오는 사람들 오면 배고프면 밥 찾아주고. 밥을 주신구나. 나는 오는 사람 우리 집에 찾아오면 내가 밥을 해서 다 줘요. 그래서 아까 저보고 밥 먹으라고 하셨구나. 야 아, 잡수고 가셔도 돼요. 지금요? 아이 밥은 다음에 먹게요 우리. 반찬은 없어요. 맨날 장밖에 없어요. 장이 최고죠. 김치하고 장하고 요새는 김치도 아. 없어. 김치도 한 해놨더니만에 오래됐어. 노주가 아. 됐어. 좀 시급진 않았더라고. 그럼 다음에 제가 뭘 좀 사들고 올게요. 아유 그런 거 가져오시지 말아요. 그런 거 가져오는 거 아니래요. 그럼 다음에 뭐 사들고 어머니 밥 한 끼 주세요 다음에. 이렇게 많이 보는 것만 예. 정해지 갖다 주는 거 저는 뭐 아주. 아, 그럼 뭐 추울 때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이거 혼자 쉬워서 싫어요. 안 해요. 그럼 이거 혼자 계속 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낮으로는 나 혼자 있어요. 이렇게. 아유. 그런데 자가 오늘 벌써 따로 일요일 날에 와가지고 매퍼 있는데 하늘이든 일요일 날 왔는데 만날 둘이 올라갔다. 이제 이 집에는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숨이 차서 우리 집에 가야 하나 놀러고 나는 이제 다리 수술을 해가지고 좀 댕겼는데 이제 작년 가을부터는 좀 잘 댕겨요. 아. 못 댕겼어요. 그러면 저기 내가 어머니 한번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아주고 옆구리 날 찾아오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춥기 전에 한번 기회 되면 다시 드릴게요, 어머니. 아이고. 건강하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조심해 가세요. 네, 건강하세요. 살라 그런 걸 내가 아저씨하고 같이 가라 그랬죠. 아, 그렇죠. 먼저 갔다, 네. 야.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아이고. 행복하세요. 네, 할머니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이고, 네. 저는 얼른 가야 돼. 아이고 그래도 건강하신데 아주 뭐. 외롭고 괴로워요. 아. 아주 외로워요. 아주 나중에는 아, 사랑기금을 못하지 가물어도 네. 사랑기금을 못하지 전기불도 저렇게 켜놔도 우리 집에는 깜깜하고 안 들어와요. 사람이 그립긴 해요. 네, 사람 그립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네. 하루 사는 게 지역살이래요. 그럼 제가 다음에 한번 들릴게요 할머니. 네.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는 알겠어요. 예 네, 알겠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가시면 알지.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사실은 영상에는 제가 좀 편집을 해서 내보낼 겁니다. 할머니가 말씀을 계속 그 촬영이 끝나고도 계속 걸어오셨어요. 이제 뭐 당신네 내려가면 나는 혼자다 해서 많은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듣고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경치도 좋고 한데 할머니는 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라 그리우신 것 같아요. 다음에 오면 꼭 밥을 좀 먹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아 이게 참 이게 참 기분 좋게 잘 끝내야 되는데 아 좀 마음이 좀 좀 아픕니다. 어쩌면 여기도 50가구 살다가 이제 두 가구만 계시고 할머니 혼자 계신 집인데 다음에 와서 꼭 할머니랑 밥 한 개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시청하신 모든 분들도 외롭지 마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산골짜기에서 깍새TV였습니다.